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흐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장비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MBC에 따르면 겨울에 전투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 기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협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도 예측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각종 동계장비와 군사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보급 문제로 인해 진격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세계의 도움을 받아 하나둘 동계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러시아의 동계장비를 대신 만들어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러시아의 동계준비가 얼마나 안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습을 하는 빈도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보급시설이나 무기고에 대한 포격 임무를 수행하면서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러 제재로 인하여 무기 생산 능력도 크게 떨어진 것이 한몫하고 있기도 하고요. 스바토베 크레민나 전선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반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2km 정도 전진한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스바토베에서 북서쪽 약 19km, 남서쪽 21km 정도 되는 지점에서 방어선을 재구축하여 진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러시아군 방어선이 견고한지라 스바토베 북서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10여 차례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선이 뚫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썼던 방식을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헤르손에 있던 화력 자산을 이곳으로 옮겨 러시아 군수 물자에 대한 포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더 많은 화력 투사로 인하여 이곳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말스를 동원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네츠크 미라,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주변에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바흐무트에서는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광적인 끈기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의 힘이 막히고 있는데 너무 무모한 공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무리한 정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기서 발생되는 피해가 상당한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이 너무 성능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인근 도시인 바흐무츠키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빌로우리브카의 40-50% 정도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보디브카,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시설, 탄약고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공세를 펼쳐 우크라이나군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강을 따라 빠르게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7km 전진하였고 18개의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월 1일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전선에서 탈환한 마을은 총 41개입니다. 현재 헤르손으로 향하는 진격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6.25 전쟁 발발 당시 인민군의 남침 진격 속도와 비슷합니다. 또한 주요 거점인 키셀리브카도 탈환한 데 성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니프로강을 따라 교량에 있는 지역을 빠르게 장악할 생각인 것을 보이는데요. 근데 방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안토노프스키 철교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끊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헤르손 지역에 있는 장비와 물자가 전부 다 우크라이나군에 넘어가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철교를 본인들이 직접 끊음으로써 드니프로강을 넘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아직 헤르손에는 4만 명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방세계 정찰 자산으로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다 끝낸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의 진격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